네, 안녕하세요.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처음 같은데 지금까지 뭐 한식, 중식, 양식 여러 가지는 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분식으로 맛집을 찾아갈까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엄지 분식이라는 곳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라면, 김밥, 기타 여러 뭐 돈가스 외에도 여러 메뉴가 있다고 해서 저는 가가지고 사실 불금 때 약간의 음주를 해서 어느 정도 속을 풀어줄 수 있는 얼큰한 해물짬뽕 라면과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가 돼지 불고기 김밥이 맛있다고 하니까 가서 그두 가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려고요. 물론 라면에 공깃밥은 환상이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발로미! 네, 오늘은 해물짬뽕 라면하고 돼지 불고기 김밥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김밥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해물짬뽕 라면도 술 먹은 다음날 같을 때 속풀이 하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고요.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황사불의 먹방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해물 짬뽕 라면이고요. 새우도 있어요, 새우도. 이번에는 돼지 불고기 김밥이요. 맛있겠죠? 원따봉, 쌍따봉 했습니다. 네, 방금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전날 불금 때 약간의 음주를 해서 그런지 얼큰한 짬뽕 해물라면이 정말 속을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함께 시킨 돼지 불고기 김밥은 정말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얼큰한 국물에 공깃밥 하나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그 위에 김치를 얹어서 먹었고요. 정말 원따봉, 투따봉, 쌍따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는 날만 계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맛집, 멋집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